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 시간은 네 개의 캔디입니다. 백지영이라는 가수의 노래죠. Candy in my ear. 꿀처럼 달콤해, sweet as honey. 내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. Melt me gently. 이게 부드럽겠죠? With your voice.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뭐 부드럽게 하면 이제 gently라고 쓸수 있고요. 또는 이제 softly라고 쓸수 있겠죠. 부드럽게라는 뭐 같은 맥락이죠. 그래서 melt가 이제 여기서는 명령문이니까 녹이다는 뜻이죠. 나를 녹여라, 부드럽게 너의 목소리로. 되게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유명 가수 아닙니까? 그래서 이 표현도 Melt me gently with your voice. 내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. 라는 노래입니다. 그래서 유명의 목소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. 남자가 듣기도 상당히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죠. 자, 이명을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영어로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